저기 같은데 벌써 사람들이 저기서 엄청 줄을 서는데? 잠깐만 여기 어디지? 여기 뒷골목인데 여기 맛집 많은 곳이. 어, 웨이팅이 뭐야? 네. 우와. 아, 정확하게 점심시간 아닙니다, 아직. 지금? 아, 이거 오픈런이에요? 10시 반? 네. 와. 와, 진짜 요즘 대단하다, 진짜. 와, 어휴. 왼쪽에 2층이더라고요. 통유리로 돼 있네, 여기가. 와. 사실 여자분들이 많이 있어요. 아, 그러네. 그쵸? 아. 그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핫플에는 뭐다? 20대 여성분들이 많이 간다. 네. 아, 그 얘기 이제 쓴 음식 비주얼이 찍어 올리기 좋다. 사진을 지금 연령대가 집중돼 있군요. 오케이. 힐. 아, 역시 글로벌. 여기는 진짜 뭐예요? 싱가포르. 어, 예. 진짜. 세종에서 왔어요. 세종시에서. 세종. 시흥시에 왔어요. 미국 살아서. 아, 네. 와, 뭐야? 인도네시아. 저희는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어, 어. 해외분들도 많이 오시네. 진짜 유명하신가 보다. 그리고 제가 다 먹고 나서도 줄이 되게 똑같이 섰어요. 네. 너무 많아요. 오. 어, 드디어 메뉴판. 아, 감사합니다. 오, 이 직원분이. 뭐가 여기 베스트 메뉴예요? 좀 맛. 네. 아, 이 같이 있어요. 네, 제이타 구동? 구동? 은하. 제이타 구동. 네, 연어 소바랑. 제이타 구동이 뭐야? 제이타 구동 무슨 가수 이름 같다. 제이타 구상 네. 약간. 제이 닭구동, 네, 연어 소바랑, 토마토 연어 국수. 사실 연어 소바는 들어봤는데, 네. 토마토 연어가 우리가 이제 중국 음식으로 토마토 계란국이 그런 게 있잖아요. 맞아, 맞아. 이거 그런 캐릭터.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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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와, 진짜 맛있겠다 저거. 와, 이겁니까? 아, 이게 제이 닭구동. 일단 비주얼은 어떠세요? 어, 비주얼은 좀 새롭다. 저거, 우와. 색감이 너무 저거, 예뻐. 저거 진짜 예뻐. 면이 연어로 돼 있으니까. 보세요. 예. 우와. 말도 안 되죠. SNS에 저렇게 올라갔다는 건 그만큼 핫플이라는 거죠. 오. 그러니까 이게 SNS에 굉장히 핫한. 그렇죠. 와, 근데 줄이 엄청 서 있네요, 저 뒤에도. 20분 정도 섰는데 아직 나가시는 분이 안 계시는 것 같아요. 지금 아무것도 안 먹고 왔어요. 속에 세 그릇 먹어야 되죠. 여기 약에 안에서 위액이 이렇게 나오고. 네. Don't sparse people. Good lunch time. Good table your lunch time. 아, 다들 가시면 이렇게. 인터뷰 하셨던 분들 다 들어가시고 그러면은 너무 섭섭하잖아.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네. 이게 앞자리가 제일 약간 희망 고문이다. 이때 시간이 제일 안 가요. 맞아, 맞아. 체감 시간이. 아.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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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예, 선생님. 자리 안내.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저 갔다 올게요. 네, 이따 봬요. 네. 그치, 축하받을 만해요. 드디어 들어갑니다. 아, 설레는 마음, 설레는 마음. 아, 일단 어, 여기 2층에서. 어. 어, 생각보다 가게가 크네. 아, 여기예요? 생각보다 테이블 수가 많네. 그러네. 밖에서 봤을 때 별로 없어 보였는데. 매장이 생각보다 그렇게 크진 않은데? 우와. 남양이라서 햇빛 잘 들어가지고 사진이 딱 좋아요. 그럼요. 아, 남양 플러스 플러스예요. 남양이면 플러스죠. 햇빛, 남양. 주문해도 될까요? 아, 네, 주문해도 돼요. 토마토 연어 국수 하나랑 네. 똥 하나 주시고요. 네. 가님이 소 대게딱지장을 하나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아, 근데 비주얼 너무 예쁘다. 그 음식에도 관상이 진짜 중요한 거. 아우, 아우. 아, 너무 궁금해, 무슨 맛인지. 우와, 뭐야, 야, 우와, 개딱지, 네. 개딱지, 우와, 개딱지예요, 저거. 와. 아, 요거는 너무 기대가 돼. 근데 예쁘긴 진짜 예쁘다. 주얼이 진짜 예쁘다. 세게 세네. 사진 찍기 딱 좋긴 하다. 진짜 너무 배고프다.
아, 잠깐. 나왔다. 나왔다, 나왔다. 오, 감사합니다. 야. 아, 이게 토마토 연어국수. 네, 맞습니다. 아, 토마토를 일단 잘 섞어서 먹어보도록 할게요. 고맙다. 와, 미쳤다, 진짜. 와. 오유. 양은 많다. 토마토 연어. 아, 면치기 시원하게 들어가네. 너무 예뻐, 면치기. 근데 국수에 면이 없는 거예요? 국수가 없는 거죠? 아, 면입니다, 저게. 연어가 면이에요. 연어만 면인 거죠? 연면이라고 하죠, 연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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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정도야? 눈을 감을 정도로? 맛있게 드시네. 와, 역시 너무 맛있는데? 연어 색깔이 좋다. 너무 먹고 싶다. 와, 입 진짜 크시다. 와, 저런 거 먹으면 붙지도 않아. 저건 다이어트 음식이야. 그쵸? 근데 연어가 원래 좀 끊기는데 늘어지면서 이렇게. 그렇죠, 맞아요. 저거 어떻게 썰었지? 이거 이 연어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끊어질 수 있잖아요. 네. 이거를 이제 국수처럼 먹을 수 있는 비법이 나옵니다. 비법이 나옵니다. 숙성을 했나? 숙성하면은 조금 그렇죠. 탄력 있어요. 아, 역시나. 다시마를 가지고 숙성을 했죠. 이야, 진득진득한. 내가 맛있어. 감칠맛이 살아있고요. 연어가 과메기처럼 뚜덕해지는 효과. 그리고 이 숙성 시간도 24시간 넘어가지 않는 것이 비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 색깔이 더 진한 거라. 네. 좋았어. 너무 좋았어요. 아주 좋아요. 예. 저 국물 그래, 그래 국물. 아 궁금해. 시카말라. 뭐야? 소바 베이스죠. 파르릉동동. 아이고. 감칠맛이 엄청나잖아 저게. 소바 베이스. 연어의 고소함. 산뜻함에 야채들을 넣으면서 상큼한 느낌을 줬거든요. 근데 토마토 향이 되게 프레시한. 저 토마토를 모르겠어. 이런 것들이 같이 어우러지니까 너무 맛있어. 이게 저는 궁금한 건 토마토가 따로 넣진 않아요? 전혀 아닙니다. 토마토의 그 상큼함과 달달함이 살짝 있잖아요. 그렇죠. 너무 잘 어울리더라고요. 약간 은은하게 나더라고요. 국물에? 네. 아 국물에서도 토마토 맛이 국물에서 나요? 은은하게 나면서 그때 씹을 때 토마토를 탁 느끼는 야, 그런 정도. 약간 연어 뷔페에 온 느낌이. 와. 나는 가리비를 많이. 오, 나왔다. 네네. 제이타구동. 와, 이거 제이... 많이 드실 것 같은데 제이타구동? 이쁘네. 와, 맛있겠다. 아, 꼬박이 이거 제일 궁금하긴 해. 아, 꼬박이 이거 제일 궁금하긴 해. 아우, 나 못 먹어봤는데 이거. 오, 진짜 맛있겠다 저거. 낙지장이죠. 감칠맛이 장난 아니겠다. 우리가 안 먹어봐도 대략적인 느낌을 좀 알 수 있는 게 여기 안에 알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입안에서 잘 돌아다닐 것 같고 그런 거에서 식감이 좋을 것 같지 않을까. 일단 얘를 비빌게요. 비벼서 신나게 안에 살들을 잘 으깨놔가지고 연어도 보이고 참치도 보이고 광어 이런 흰살 생선도 보이거든요. 삼색 생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연어 참치. 어 나 이게 너무 땡기는데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 치면 회덮밥 같은 느낌. 그렇지, 회덮밥. 궁금하다. 비주얼이 너무 좋습니다. 이게 또 이제 제이타쿠동이라는 뜻을 풀어보면은 일본어로 이 사치스러운 덮밥이라는 뜻입니다. 플렉스 덮밥이죠. 회가 네. 그만큼 양껏 들어가 있다. 맞습니다. 탑촌. 그래서 먹었을 때 여러 가지의 생선의 맛이 나요. 갈센동과는 달라요? 좀 다르더라고요. 어떻게 저런 조합을 생각하지? 대단하다. 기본적인 베이스 느낌. 아 맛있겠다. 아우 막 잘 먹어. 아유. 비린 맛도 없어요? 비린 맛이 전혀 없고요. 생선의 맛을 디테일하게 느끼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아, 고마워. 생선마다 각자의 역할이 있네요. 연어살은 약간 으깨져서 나와서 부드러움을 좀 잡아주는 것 같고 흰살 생선들이 식감을 잡아주면서 프레쉬함을 좀 주면서 빨간 생선, 특유의 참치 맛을 딱 주면서 다채로운 맛을 좀 준다? 와. 연어 들어가고 숙성 연어, 광어. 광어도 숙성인 것 같은데? 기본이 다 숙성인가 보다. 아... 오! 우니까지? 진짜 사치스럽다. 아, 우니도 있고요. 제대로 주네. 위에 보세요, 위에. 위에 딱 새우. 어, 수치 많이 나온다. 오, 와. 일단 뿌려볼게요. 네. 아, 나는 뿌려먹는 것도 굳이 좋아요. 아주 칭찬해. 완전 한국식이야. 아. 와. 아유, 오. 정말 맛있게 먹는다. 정말 미쳐버리겠다. 숟갈 좀 큰 것 같은데 되게 잘 들어가신다. 아, 맛있겠다. 감태를 주신 거 보니까 김이랑도 다르거든요, 감태. 감태를 주네. 감태 비싼데. 감태 고급 시절 맞습니다. Exactly. 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제이타쿠도 감태 싸 먹었을 때가 제일 맛있었어요. 보세요, 저기 보세요. 정신 나갔잖아요, 지금 보세요. 눈이 약간 네. 돌아가셨네. 300안이 나오네. 네, 지금 미쳤습니다, 진짜로. 너무 맛있더라고요. 아, 이거 진짜 기대되는데. 이거거든요, 이거. 개딱지장이라고. 그래, 이거. 안에는 게살이랑 우니랑 아~ 또 이제 연어알 이렇게 넣어서 다채로워요. 아, 아이고. 와. 진짜 제대로 드시는구나, 진짜. 와, 그 게살도 있네. 게딱지장이라서 아~ 장만 있는 게 아니고. 게살이 듬뿍 들어있네. 진짜. 근데 진짜 찐득찐득해 보여. 야, 이거 대박이다. 게딱지비. 또 이제 아시겠죠? 미식가라면 또 저렇게 해야 되나요? 아~ 네. SNS에서 이렇게 드시더라고, 다들 보니까. 이렇게 안에다 꽉꽉 채워가지고 아~ 밑에 딱 연료해가지고 비주얼 플러스 들어갑니다. 이 밥 안에서도 게 향이 점점 블렌딩이 되고 있는 거야. 아~ 그럴 수가 있구나. 빠지게 아~ 먹으면 더 맛있으니까. 와~ 내 한 숟갈 먹고 싶었어. 무조건이야. 아유, 저거는. 아, 좋다, 좋아. 아, 맛있겠다. 와. 아, 근데 세다. 확실히. 졸졸레 한번 받은 사람 나오. 다르네. 아, 저 입꼬리 하나 올라간 거. 오. 저는 거짓말 하지 않습니다. 먹은 거에서. 이거야. 이거야, 이거. 이거. 전체적으로 눈도 즐겁고 맛도 다채로워서 즐거웠던 분이었습니다. 아~ 와, 근데 진짜 맛있게 잘 드신다. 감사합니다.